둘, 서희, 너희. 어이고, 우리 막둥이는 벌써 고박 왔는가? 3년, 1095일. 누군가에게는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이 느껴졌을 일생이었지만 오롯이 3년 전 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시간이 멈춘 그날 이후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삶을 살았고 그날들은 마치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옷장이 세 개 옷장이 있는데 아버지 옷장, 어머니 옷장, 아들 옷장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애완이며 직장 생활, 엄마의 직장 집안, 아들의 이제 이런 옷장 얘긴데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토대로 실화를 만든 작품이에요. 그렇게 경비옷 한 벌로 탁 걸친 이게 내 속에다 씌워놔요.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였으면 했던 그 순간, 깊이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분노 끝에서 연극을 만났습니다. 내 귀한 딸을 넘보는 것이 막? 아니요, 저는 그런 꿈은 없었고요. 너무 평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뮤지컬 배우 되는 게 꿈이어서 연기학원도 다녀가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못한 걸 해보고 싶어서 다른 어머님이 하자 했을 때 하게 됐어요. 연극, 깊은 바다만큼이나 까마득했던 단어. 막상 들어가 보려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취직된 거요? 좋겠다. 대본을 보면서도 막 멀리 하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괜히 이상하게 정말 이거를 내가 우리 아이가 해야 될 일을 엄마가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저 또한 자신이 그렇게 서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도 선택해서 들어갔지만 이제 이렇게 연극의 무대까지 서리라고 생각지도 못했고요. 어머니들이 연극을 만난 건 2015년 10월의 일입니다. 치유를 위해 마련됐던 커피 공방 교육 과정이 끝나자 선생님이 어머니들에게 연극을 권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이런 거 두지 말아요. 이랬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요. 근데 어머님들이 읽으면서 그래도 순간순간 재밌는 장면이 나오니까 웃음이 이제 터져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머님들이 웃을 수 있다면 좀 이렇게 그래도 대본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설득을 했었죠. 공부에서 짱 먹었던 저까만 강호남이 그래. 이야. 견디기 힘든 시간이 쌓여 갈수록 엄마는 아이의 삶을 사는 것뿐 자신을 추스를 여유도 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일상에 위로를 밀어넣었고 거듭되는 연습은 무너졌던 자신감과 삶의 의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덜컥 공연 일정에 잡혔습니다. 나라 우리 옛날부터 우리 둘만 커서 이러는 줄 알아요? 코너에 의리 찾다가 어떻게 됐어? 아주 환각 지나도록 서방은 경비. 그 처음에 하는 게 쇼케이스가 10분도 채 안 되는 거였었거든요. 하루 전날 그날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약은 안 먹었지만 화장실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나고 올라가기 직전만 해도 못할 것 같아 어려워 이렇게 하셨는데요. 한 15분 무대에서 놀았어요. 관객들이 막 환호를 했죠. 그 15분은 무대를 체험하고 내려와서 어머님들이 좀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조금 비중 있는 배역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연극은 어머니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은 건 물론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관객들과의 교감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연극으로 세월호를 잊혀짐으로부터 지켜냈고 무대 위에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심 씨!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도 나를 보면서 웃구나, 울구나. 나를 보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분도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예. 끝나고 나서 잊지 않을게 팻말을 듣는데 관객분들이 또 이제 저희를 또 독려해 주시려고 이렇게 팻말을 또 제작해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이렇게 연극을 하게 하는 힘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었죠. 그렇게 어머니들은 세월호와 함께 어둡고 깊은 바다에서 평범한 일상을 향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20회가 넘는 공연을 하면서 실력도 늘고 관객과 호흡하는 법도 알아갔습니다. 펼치는 거 봐. 아, 몰라 몰라 몰라. 그렇지. 그러면 그 관리실장이라는 놈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아시다시피 하면서 지랄을 했었는데. 연극은 어머니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일상. 슬픔밖에 더할 게 없던 시간 옆에 위로를 슬쩍 놓아둔 겁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역시 쉽진 않습니다. 뭐 엉성터리로 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되게 공연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대본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왔어요. 이제 자세가 조금 안 됐네. 4월 공연을 앞두고 그 배가 올라왔습니다. 세월호를 보는 건 다른 사람들처럼 어머니들도 처음이었습니다. 눈으로 눈에 내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걸 느껴주세요. 내 눈에 빛이 안 들어온다 싶으면 더 올려. 동수가 22일만 왔는데요. 만질 수가 없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저 배도 만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힘든 바다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곳이 목포 항구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이 옆에 계신 시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꾹꾹 눌러두었던 아픔이 배와 함께 떠올랐지만 이번엔 주저앉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머님들의 연극이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연극은 상처받은 이 시대의 이웃들에게도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줬습니다. 출발! 당연히 위로를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귀한 마음으로 이제 모이셨는데 공연을 보니까 굉장히 코믹하고 동시에 내 얘기를 엄마들이 하고 있고 내가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엄마들이 해주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게 되시거든요. 엄마들은 내 자식이 더 귀한 걸 다시 느꼈다 그러고 또 아이들은 우리 엄마들을 봐가면서 엄마의 소중함을 더 많이 알고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연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울림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3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응원한 사람들. 이제 엄마들이 응답할 시간입니다. 함께 해줘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말입니다. 함께 해준 국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딸이 하늘에서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요. 끝까지 더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손잡고 가면 제일 밝힐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쉿! 이제 공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호 어머님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코믹 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엄마들이 코믹 연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걸핏하면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 리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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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녀의 옷장을 여기 계신 많은 관객분들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